아, 네, 이사님, 아유,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제가 초반에 그 유튜브 소개해드린다는 걸 깜빡했어. 네,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드리려고. 최근에 그 유튜브 유료 회원 되셨습니다. 아, 네, 또 너무 축하드립니다. 네, 아, 그리고 감사합니다. 예.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저도 구독을 하고 있으니까 네. 같이. 다 저기 그 힐링 여행자님 그 덕분입니다. 제가 네, 많이 배워가지고. 네. 아, 그래서 그 괜찮은 영상들을 저희 채널에도 한번더 이야기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질문을 몇개 가져와 봤어요. 먼저 저희 채널에 중장년층 분들이 많으시잖아요. 그래서 그 해외 주식 ETF 투자는 연금 계좌부터 하세요.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연금 계좌를 생각보다 활용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고백합니다만 저도 연금 계좌를 전혀 지금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. 근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혜택이 되게 많더라고요. 혜택이 그래서 많죠. 이제 조금이라도 소량씩 앞으로 좀 안전한 거 담아볼까 생각 중이에요. 연금 계좌 활용법에 대해서 왜 연금 계좌 써야 되는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. 일단 그 세제 혜택이 많죠. 예, 지금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을 그뭐 예를 들어서 나스닥 거래소에서 QQQ 산다. 치면은 양도소득세가 22% 나가고요. 그다음에 뭐 배당소득세 15% 나가고. 근데 연금 계좌에서 이그 국내 상장된 나스닥 투자 ETF 이런 걸 사면 이 세금이 계속 이연되는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 연금 받으실 때 양도소득의 3.3에서 5.5% 사이를 내시면 됩니다. 예, 그러니까 이, 그, 세금에서 오는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. 뭐, 3.3 내릴 거를 지금 22% 내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. 근데, 연금을 거의 다 방치를 많이 하세요. 저 같은 경우도, 저도 직장 생활을 거의 뭐 20년을 했는데, 연금을 계속 받았을 거 아닙니까? 제가 이제 펀드를 운영하는 매니저임에도 불구하고, 연금에 관심이 없었어요. 왜? 너무 복잡하고 어려웠어. 뭐 DC, DB, 뭐 개인연금, 뭐 뭐 맞죠. 되게 많은데 IRP 뭐 이 용어 자체가 안 와닿아요.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기 힘든데 제가 이제 자문사를 하다 보니까 자문사는 사실은 연금 계좌도 자문이 되거든요. 저희가. 그러면 공부를 하게 됐죠. 저도 연금의 이 메커니즘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. 그리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연금에서 투자할 수 있는 자산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조합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내가 1년에 뭐큰 수익이 아니더라도 1, 2%만 수익률을 올려도 연금은 보통 뭐 20년, 30년 이렇게 투자를 하시잖아요. 작게는 몇백만 원부터 뭐 몇천만 원뭐 이렇게까지 투자를 하시는데 여기에 연 1, 2% 수익률은 굉장히 의미 있는 수익률이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뭐 다들 그 현금 흐름이 뭐 좋으신 분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뭐 천만 원 가지고 뭐 주식사 이거 쉽지 않아요. 하지만 연금은 계좌는 그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대부분 있으시니까 거기서 내가 좀더 효율적인 투자를 해서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투자를 하면 이거는 장기적인 성과. 내가 정말 나중에 은퇴했을 때이 정말 알토란 같은 예, 그런 자산이 되기 때문에, 여기를 제가 이제 그 일반 고객들을 자문을 하면서 저도 배우게 된 거예요. 저도 배워서, 이런 컨텐츠도 찍고, 정말 연금 자산을 좀 자문을 잘 해서, 이분들한테 의미 있게 좀 수익률을 내드리고 싶다. 예,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거죠. 왜냐면 저 자체도 방치를 했기 때문에. 저도 막 2%짜리 뭐 원금 보장형 이런 걸 했더라고요. 근데 그때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나스닥만 했어도 아니면 SPY 20년 예, 이것만 전에 했어도 했어도 얼마나 좋습니까?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아쉬운 마음에 저를 되돌아보면서 저도 스스로 공부하고 연금 또 공부할 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이제 영상들도 좀 올려놓고 있습니다. 그 연금 계좌를 이제 활용하는 이야기 해주셨는데, 저도 개인적으로 그 연금 계좌를 쳐다도 안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종목, 그 안전한 종목만 할수 있잖아요. 제가 투자하는 그 제가 지켜보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위험한 친구들인가 보더라고요. 연금 계좌에서는 안 나오더라고요. 잘안 나오죠. 네네.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투자를 안 했던 것 같은데, 그 연금 계좌에는 아무래도 안전한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눈여겨보라는 거. 그렇죠. 그리고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게 큰것 같아요. 세금 21%에서 2연에서 3%로 바뀌는 거. 3%에서 5%로. 그렇죠. 이거 자체가 정말 엄청난 메리트거든요. 그럼요. 네, 이건 진짜 중요한 건데, 생각보다 연금 계좌도 많이들 안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제가 그래서 질문으로 가져와 봤습니다. 쉽게 뽑지를 못하니까 장기 투자가 강제 장기 투자가 강제 장기 투자. 그런 투자가 좋은 거예요, 사실. 그래야 안전하죠.